안녕하세요. 저는 신한은행 PB사업부 김소정 선임입니다. 오늘은 안은행님 채널에서 처음으로 신한은행 PB고객의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PWM센터 PB팀장님을 모시고 투자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PWM 잠실센터의 최용석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용석 팀장입니다. 팀장님, 근데 오늘 말씀해주실 주제가요. 영원히 이기는 투자예요. 저는 제목만 들어도 너무 설레는데요. 정말 그게 가능한 건가요? 어찌 보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투자를 결정하고 주식시장에 직접 뛰어들건 혹은 ETF나 펀드 같은 금융상품을 활용해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시점 이후로 내 자산가치의 하락과 상승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래하는 대부분의 자산 가격이 수시로 변하고 예측하기 힘들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차트는 와튼스쿨 제레미 시겔 교수의 명저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 라는 책에 나오는 주요 자산의 장기 수익률 차트입니다. 혹시 그림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주식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장기적으로 올라왔다는 것이 보여요. 원래 항상 등락을 반복하는 게 주식이고 그래서 주식은 늘 위험한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쫙 펼쳐놓고 보니까 정말 꾸준히 계속 상승해왔네요. 보시는 차트는 1800년 이후 현재까지 약 200년이 넘는 기간의 자산 수익률입니다. 만약에 1800년에 주식에 1달러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현재 약 2700만 달러가 넘는 돈이 되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200년 주식시장에 꾸준히 머물러 있다는 전제가 조금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엄청난 수익입니다. 흔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끊임없이 우상향하는 자산이 두 개 있다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주식 외에 또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주식만큼은 아니지만 채권도 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먼저 우리가 채권 투자자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권 투자는 우리가 어떤 회사 또는 누군가에게 정해진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돈을 빌려간 기업은 당연히 수익을 내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정해진 날짜에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이 과정이 반복되고 결국 투자자는 이자로 받은 돈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수익률이 꾸준히 우상향하게 되는 거죠. 채권이야 사전에 약정한 이자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수익이 쌓인다는 건 잘 알겠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주식은 왜 장기적으로 오르는 걸까요? 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회사는 열심히 돈을 벌어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뒤 잔여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채권 이자는 확정된 금액인 반면 배당은 기업의 돈을 버는 실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당연히 주주들의 배당에 대한 기대 수익은 조금 높아지게 되고 결국 이자보다 더 높은 배당과 기업의 가치 상승분이 더해져 채권보다 더 많은 수익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앞서 보신 자산의 200년간 수익률은 연평균으로 환산을 해보면 주식은 대략 8%, 채권은 4 내지 5%, 골드는 약 2% 정도가 되는데요. 투자자들이 두려워하는 조정의 불확실성이 장기간의 수익률 상승세 앞에서는 참 무색해 보입니다. 물론 위 장기 수익률은 배당 재투자나 전 세계 주식 채권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긴 합니다. 어찌됐든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주는 리스크와 기회 앞에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다행히 그걸 알기 위해서 수십억 원이 넘는 모델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약간의 용기와 투자에 관한 상식이 있으면 누구든 가능합니다.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저도 주식 계좌를 처음 만들었거든요. 동학개미 후발주자예요. 그러면서 아, 주식이란 게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제대로 한번 공부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주식 동영상 콘텐츠를 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너무 재밌고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올해 너무 많은 정보와 전문가들이 있다 보니까 점점 뭐가 맞는지 모르겠고 혼란스럽더라고요.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저 같은 주린이들의 이런 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유튜브나 SNS 같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원한다면 투자 관련된 수많은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물론 다 소중하고 유익한 정보들이지만 정보가 많다고 경마나 게임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정보보다 실제 투자를 실행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는 굳건한 투자 철학이나 과정 같은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와 관련된 여러 내용들 중에서 투자 전략의 기본이 되는 빌드업 과정에 대해 먼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투자를 실행하고 포트폴리오를 갖춰나가는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게는 왼쪽에 첫 번째 스테이지를 순차적으로 거친 이후에 두 번째 스테이지로 확장해 나가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먼저 기본적인 투자 전략부터 세우고
그게 어느 정도 준비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첫 번째 기본 전략부터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 가장 먼저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지속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지속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어떤 투자를 결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잘 선택한 투자였지만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는 생각보다 아주 빨라서 내일 혹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그 투자의 결정이 시장 환경의 변화로 잘못된 결정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오늘 내린 결정이 일주일, 한 달 혹은 1년, 나아가 5년이 지나도 지속 가능한 투자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와 시장에는 사이클이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는 현재 여러 거시경제 데이터나 업황을 기반으로 현재 어느 정도의 사이클의 위치에 있는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현재 위치를 파악하기 힘들고 장기간에 걸쳐서 이 사이클 동안 꾸준히 변하기 때문에 여러 사이클에 걸쳐 지속 가능한 투자인지 역시 고려해 봐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첫째로는 시간이 지나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기 사이클이 변한다 해도 계속 지속 가능할 투자인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위 두 가지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투자 결정을 내린 경우 여러분은 투자 결정 당시 기대와 다르게 상황이 전개가 되거나 예상보다 큰 손실이 나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맞아요. 전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저는 늘 투자를 할 때 조금만 상황이 변해도 굉장히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럴 겁니다. 아주 조그만 차이지만 이 관점에서 시작한 투자자와 그렇지 못한 투자자는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자산 배분과 투자의 과정은 결국 시간이 주는 장기 성장의 선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는 먼 미래의 불확실성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투자의 세계에서는 예측하는 미래가 가까워질수록 그 불확실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약 1년 뒤에 우리나라 경제 환경이나 시장은 여러 부양책과 지표들을 기반으로 지금보다 조금은 나아졌을 거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분 뒤에 우리나라 주가지수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는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긴 투자 시계를 기반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짧은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하며 성장의 과실을 향유하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먼 미래보다 가까운 미래의 불확실성이 훨씬 크다. 이 말씀이 진짜 역설적이면서도 공감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투자 전략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지속 가능성과 장기 투자 관점을 견지했다면 이미 여러분은 포트폴리오 전략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가 갖춰졌다면 이후 실제 투자 전략 혹은 포트폴리오의 모양을 가다듬는 빌드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선 오랜 기간 굳건히 포트폴리오의 중추 역할을 하는 코어 전략 또는 상품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럼 아마도 이 코어로 택할 전략은 내 포트폴리오에서 향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보통은 어떤 자산들로 구성하나요? 네, 이건 사람의 척추에 비유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이나 자산은 어떠한 경우라도 오랜 기간 시장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자산이고 대표적으로 투자 성향이나 전략에 따라 MSCI 월드, S&P 500 같은 인덱스가 될 수도 있고 혹은 TDF나 TRF와 같은 자산 배분형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공격적이기보다는 시장을 추종하거나 아니면 자산 배분을 통해서 변동성을 좀 줄일 수 있는 상품들로 보여요. 아, 네, 그렇죠. 다음으로 이자나 배당 등 정기적인 수입을 만들어내는 인컴 자산을 활용해서 포트폴리오 내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냅니다. 현재 우리는 특히 이 방면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운 시기를 나고 있습니다. 일본을 비롯해 유럽 주요국의 마이너스 국채 수익률에서 볼 수 있듯 대부분의 채권형 자산이 투자자에게 역사적으로 낮은 수익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략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우량 회사채, 고수익 채권, 리츠, 우량 고배당주 등을 활용한다면 적정 현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항상 그 시기에 적합한 합리적인 기대 수익을 정하는 것이야말로 포트폴리오 전략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4%는 정기예금만으로도 낼 수 있었던 손쉬운 수익이었지만 시중금리가 현재 1% 미만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4%는 상당한 위험이 수반되어야 달성 가능한 수익입니다. 여전히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은 시장 환경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흐름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면 1차적으로 아주 훌륭한 투자 전략 또는 포트폴리오가 완성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첫 번째 스테이지를 다섯 가지로 정리해보면 먼저 지속 가능성을 기반으로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서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코어 자산을 선택하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인컴 자산을 활용해서 마지막으로 내 포트폴리오의 목표 수익을 합리적으로 먼저 정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임님이 잘 요약해 주신 방법대로 기본 포트폴리오가 완성된 이후 그래도 투자라고 하면 뭔가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도 투자하고 적극적인 전략도 필요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면 두 번째 스테이지 투자 전략의 확장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 이제 드디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네. 첫 번째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의 큰 변화, 즉 메가 트렌드에 대한 투자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테마나 트렌드를 투자할 때는 반드시 분산 투자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전기차, 5G, 친환경 에너지, 생명공학, 2차 전지 같은 수많은 테마는 의외로 빠른 속도로 변화하거나 대체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투자 결정 당시 지배적인 테마였다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테마가 되어버린다면 여간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때문에 4차 산업혁명과 같이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메가 트렌드나 혹은 다양한 테마로서의 분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메가 트렌드 산업이라는 게 향후에 바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테마에 나누어서 분산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후 세계 각 지역으로 분산 투자를 하거나 골드, 구리와 같은 원자재 투자, 저평가된 업종에 대한 마켓 타이밍 전략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는 앞서 구축한 코어 전략을 뒷받침하며 포트폴리오 전반의 수익률과 다이나믹스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얘기한 것들이 갖춰졌다면 비로소 개별 주식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보는 것이 그 순서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많은 투자자들이 이와는 정반대의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스토리, 즉 장기 투자의 결말을 알고 시장을 움직이는 펀더멘탈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반면 2013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실러 교수의 비이성적 과열에서 언급했듯이 시장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버블을 일으키려는 시도 역시 수없이 있어 왔었으며 모두가 확신에 찬 그 즈음에서 버블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 역시 수차례 경험해 왔습니다. 네, 사실 요새 주식이나 부동산이 너무 올라서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모두 걱정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안 하면 괜히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저기 떠도는 정보에 휘둘리면서 굉장히 즉흥적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주가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주린이들이 많은데요. 이런 주린이들에게 팀장님께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실까요? 네, 이번 기회를 삼아 한번 뒤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앞서의 모든 과정을 건너뛰고 내 자산을 단번에 두 배로 불려준 화끈한 종목을 찾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토리에 익숙해져 시장을 낙관하고 있는 건 아닌지 결국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금융시장에서 탄탄한 포트폴리오 빌드업을 통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하고요.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된다 할지라도 현재의 투자를 끝까지 고수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세웠는지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장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무작정 뛰어들기 전에 내가 핵심 무기로 가져갈 수 있는 투자 전략을 단단히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팀장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나만의 전략을 세워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세부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너무 유익하고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편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